의정부에서 찰나의 순간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은 경기 북부 사진작가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 경민현대미술관은 경기 북부 사진작가 초대전 순간의 시간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 46명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초대전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예외 없이 저희 사진작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작가님들께서 오늘 모여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께서도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시고 마음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작가님들께서는 더 좋은 작품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작가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전시해 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작가 여러분들의 많은 열정과 땀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뜻깊은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전시장은 즉흥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담아낸 찰나의 공간으로, 제2전시장은 색채의 변주를 통한 시간 속에서의 행복한 이미지를 담아낸 명상의 공간으로 구성해 서로 다른 두 세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하는데 와서 사진을 보니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몽블랑에 오르는 사람들이란 소재로 전시된 작품은 현재 백세인 작가가 97세에 뷰파인더에 담아낸 작품으로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냥 멋있고 잘딱 찍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좋단 말이야.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느꼈던 시민들에게는 작가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담아온 사진을 통해 여행하며 지친 영혼을 쉬어가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